강인경, 대표님을 생각해야 돼. 대표님을. 인경 씨! 그렇게 웃지 마요, 제발. 오래 기다렸어요? 아니요. 방금 왔어요. 나 방법을 찾았어요. 여기 올리게요? 예전에 대표님과 왔을 때 예뻐서 미리 주워놓은 거예요. 이 돌에는 대표님과 내 소원, 우리 소원을 함께 실어서 올려야겠다 생각했었어요. 그렇게 꿈을 꿨었죠. 잠시. 그 꿈 이룰 수 있어요. 내가 이뤄줄게요, 인경 씨. 우리 같이 떠나요. 고민하지 말고, 괴로워하지도 말고, 다 놓고 다 버리고, 우릴 방해할 게 없는 곳으로 가자고요. 우리 둘이 떠나자고요. 떠나서. 대표님. 아니요. 인경 씨. 우리한테 꿈 같은 건 없어요. 우린 이미 끝났으니까. 왜 이러는 겁니까? 사랑. 아니었어요, 전. 뭐라고요? 잠시 힘들어서 흔들렸던 거지.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요. 근데 내 모든 걸 버리라고요? 대표님 때문에요? 더구나 이제 빈손이 된 대표님을 믿고요. 그렇게는 못하죠. 안 하죠. 인경 씨 아니죠. 지금 뭔가 잘못 얘기하는. 모르시겠어요? 전 이제 더 이상 대표님이 필요 없다고요. 그러니까 질척거리지 말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자고요. 저 이 말하려고 나온 거예요. 마지막으로 묻죠. 정말 끝입니까, 우리? 네. 끝입니다. 미안합니다, 대표님.